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4일 새벽 1시 54분입니다. 황영웅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학폭이라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황영웅이 학폭을 했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있는데 그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20대 때 서로 친구와 싸워서 50만 원 벌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걸 전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50만 원 벌금 전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 사실은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황영웅 관련 기사를 쓸 때마다 학폭이란 말을 써요. 물론 학폭 주장 또는 학폭 의혹 또는 학폭 폭로 하는데 사실상은 황영웅이 학폭을 했다, 즉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했다 하는 걸 단정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하면은 학폭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왜 그러면 언론이 학폭이라고 자꾸 황영웅을 이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을 잡을 때 학폭이라고 해야 요사이 관심을 끕니다. 학폭이라고 하면은 다른 무슨 친구들하고 싸웠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아주 가혹하게 응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학폭 황영웅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프레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권 침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 언론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가혹한 채찍질을 한 예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학폭보다 언론의 폭력적 보도가 더 위험하다는 게 아주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학폭과 은폭. 그런데 학폭은 황영웅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자꾸 이 학폭 안에 황영웅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은폭, 언론의 폭력과 학교에서의 폭력이 어느 정도 더 심각하고 누가 더 문제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학폭은 어릴 때의 폭력입니다. 그러나 은폭은 먹물먹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른들의 폭력입니다. 두 번째, 주먹으로 주는 상처보다는 글로 새기는 상처가 더 아프고 오래가죠. 세 번째, 학폭은 상대가 한 사람이지만은 언론 폭력은 그 성격이 집단 폭행입니다. 왜냐? 그 언론 매체를 본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황영웅을 때린다 이거죠. 학폭은 네 번째, 학폭은 징계를 받는데 언론의 폭력은 그냥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은폭에 있어서 가해자는 먹물먹은 이들이고 피해자는 눈물먹은 사람들, 서민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 황영웅도 사실은 표본적인 서민이죠. 자, 그런데 황영웅 사태를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 벌금 50만 원 폭력은 7년 전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벌금도 내고 두 번 사과하고 최근에 1등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황영웅으로서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황영웅에게 뭘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그런 황영웅에게 자숙 반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의무가 있고 잊을 권리가 있습니다. 황영웅은 황영웅대로 계속 7년 전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사과하라 그러는데 이미 끝난 문제 아닙니까? 끝난 것은 잊어버릴 권리가 있습니다. 황영웅은 과거의 잘못을 잊을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 잊을 권리를 부인하면서 계속 되살려가지고 사과하라 사과하라 하는 것은 황영웅의 양심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오늘의 황영웅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선행으로 갚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피해자가 용서할 때까지 사과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 이거죠. 그리고 문신 공개, 학폭 단정 등 언론의 황영웅에 대한 인권 침해는 가장 작은 잘못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가혹한 공격으로서 이것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신 공개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 한 언론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에 의해서 저질러졌으니까 이게 한 개인에 대한 최대 또는 최악의 인권침해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한 불법이고 이건 배륜입니다. 전체주의. 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다 독재자입니다. 폭군입니다. 사생활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서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댓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들어왔네요. 훌륭하신 조갑재 선생님, 영혼을 흠뻑 적셔주는 황영웅님과 함께 손잡고 지금의 저희들의 영혼을 흠뻑 적셔주고 계십니다. 초가집의 호롱불에 맑은 영혼으로 큰 마음 부자로 살 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십니다. 물질 만능의 고갈된 영혼의 가난한 마음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사연 없는 이 없고 아픔 없는 이 없는 현대사회에 붕괴된 가정도 많다 보니 혼자 가슴 아리하며 살고들 있지요.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교사 남편과 같이 지낼 때는 주변이 그토록 많더니 지금은 형제, 친구 아무도 없는데 인생아 고마웠다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 노래가 제 인생을 말해주었기에 내 두 눈 감을 때 이 노래를 두 아들한테 주고 떠나렵니다. 저도 60대 후반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새벽잠 설치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혁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십니다.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황영웅님을 통한 세상 이야기들 속에서 배우고 깨우치게 해 주십니다. 아주 과찬을 하셨는데 찡하네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 호롱불에 맑은 영혼으로 그리고 큰 마음 부자로 살 때 가난했지만은 마음은 부자였다. 그 시절이 그립다는 말씀이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황영웅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영웅 씨 보고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사람 용서해 줄까요? 말까요? 다른 분
하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하고 억울한 자 편에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신뢰가 갑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현실에 너무 고통받고 있는 황영웅 가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요. 황영웅에게 신이 주신 달란트를 악한 자들이 세상을 더 악하고 추하게 만든 게 슬픕니다. 아들 같은 황영웅 인생곡까지. 관중과 연예인 앞에서 질타하고 자숙하라. 마이크 잡은 야윈 손이 떨리고 있을 때 많이 울었어요. 어쩌나 어떡하지. 그런데 중저음과 가창력을 쏟아부을 때 왼종일 영웅 노래 듣고 소식 듣고 TV는 2주 정도 시청도 하기 싫어서 안 봅니다. 어제 100년의 약속 요즘 더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잘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로 공유하고 보내주었어요. 마누라의 마음이라고요. 최고입니다. 숨어있는 노래를 캐내어 보석으로 만들어버린 황영웅님 고맙습니다. 진하게 사랑합니다. 문신한 사진을 어떻게 해야 내릴 수 있을까요? 몰랐어요. 선생님 몸 건강하시고 정의로운 편에서 항상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숨어있는 노래를 캐내어 보석으로 만들었답니다. 황영웅이 부르면은 별로 인기가 없던 노래도 새로운 의미로서 등장해가지고 유명해진다. 손만 대면은 황금 보이스가 부르기만 하면은 유명해진다. 감동이 온다. 뭐 이런 주장이 댓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내란 분입니다. 조갑재 교수님, 제가 교수가 아닌데 교수처럼 보이는가 봐요. 저는 대학도 중퇴한 사람입니다. 조갑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의 얼굴 표정과 서로 삿대질을 보다 보면 참 가관도 아니죠. 그러던 중 우연찮게 황영웅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료되었습니다. 분명코 황영웅 가수님의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고 억눌림의 한을 푸는 위로 힘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황영웅님은 저희에게는 보약 같은 치료자이기에 끝까지 응원합니다. 저한테 비판적인 댓글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웅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좋아하면 무조건 편드나요? 좌파 개딸들이랑 똑같네요. 노래 잘하면 다 용서해 줘야 되나요? 정도가 심하시네. 그러니까 그 밑에 바로 또 답글을 달렸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거짓 유튜브들이 하는 말만 믿나요? 음해성 제보이면 어떡하시려고요? 아주 간략하게 명쾌한 답변을 했네요. 이게 요새 황영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식입니다. 첫째, 황영웅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여기서부터 틀렸잖아요. 황영웅은 학폭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데 학폭 가해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분은 학폭 가해자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이분은 황영웅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라고 딱 단정하고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논리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좋아하면 무조건 편드나요? 학폭 가해자인데 학폭 가해자를 좋아하면 무조건 편드나요? 이거 기본부터 틀렸으니까 그 위에 삼는 논리는 다 허구가 됩니다. 좋아하면 무조건 편드나요? 우선 학폭 가해자가 아닌데 좋아하면은 학폭 가해자를 좋아하면은 되나요?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람 잡기 위해서 일반화를 합니다.
좌파 개딸들이랑 똑같네요. 아니, 황영웅을 편드는 게 이재명 편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잡는 논리. 예, 이 사람도 아마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동에 넘어간 거죠. 선동 프레임에 넘어간 거죠. 황영웅 팬이 좌파 개딸들이랍니다. 좌파 개딸들이랑 똑같네요. 황영웅 팬이 좌파 개딸들입니까? 황영웅 팬이 이재명, 그 문제 많은 이재명을 편드는 개딸, 이른바 개딸들과 어떻게 갔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갔다고 주장을 해요. 왜 갔다고 주장하느냐? 황영웅 학폭 가해자란 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 잘하면 다 용서해줘야 되나요? 정도가 심하시네. 노래가 잘하면 다 용서해줘야 되나요? 아니, 지금 황영웅이 학폭 가해자가 아닌데 뭐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용서는 학폭 가해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처음부터 거짓말로 출발을 하니까 요렇게 나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황영웅은 학폭 가해자입니다. 좋아하면 무조건 편드나요? 좌파 개탈들이랑 똑같네요. 노래 잘하면 다 용서해줘야 되나요? 정도가 심하시네. 요게 전형적인 선동, 선동이고 전형적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달린 댓글은 짧지만 아주 날카롭습니다. 본인이 직접 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당신이 사실이라고 확인, 단정을 지으려면은 봤나, 직접 봤나, 아니면 직접 보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검증해 봤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거짓 유튜브들이 하는 말만 믿나요? 그럼 남의 말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관계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지. 남의 말을 그대로 옮겨버리면은 그거는 뭐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죠. 남의 말이 틀리면은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것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해성 제보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당신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은 무슨 책임을 지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반박 논리가 아주 명쾌합니다. 직접 봤나요? 거짓 유튜버들이 하는 말만 믿나요? 당신이 말한 게 거짓말이면 책임지겠습니까? 딱 이렇게 되어들면 손 들겠습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100번 감사를 드립니다. 천재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황영웅님의 천재성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웅님이 제발 조갑재 선생님의 영상을 매일 봤으면 좋으련만. 선생님의 말씀은 영웅님이 음폭자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이며 영양제인 것 같아요. 황영웅 노래가 치료제인데 황영웅을 편드니까 저 말이 또 치료제가 된다네요. 이게 선한 영향력의 확산입니다. 무지한 음폭자들을 향한 선생님의 따끔한 일침이 팬님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황영웅 가수님을 살리는데 일등 공신입니다. 팬님들의 흥분된 아우성을 저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잖아요.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력을 이길 겁니다. 반드시 선생님 황영웅님을 지켜주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분,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가수의 노래 들으면서 애잔함은 숨소리마저도 음악으로 느껴집니다. 노래를 크게 틀어보면은 가수님의 감정과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아림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과연 마음이 따뜻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독보적인 음색과 감정이 가슴에서 우러납니다. 선생님 도움이 한 청년의 삶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남이라고 부릅니다. 조갑재 선생님 댓글 읽어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황영웅 팬분들은 글도 너무 잘 쓰고 마음도 안 따뜻한 듯 하네요. 황영웅님의 팬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고생하고 있을 영웅님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게 아프지만은 언젠가 꿋꿋하게 밝은 모습으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사이 생기고 있는 이 황영웅 팬덤은 다른 경우가 조금 다르죠. 뭐냐? 어떤 가수가 막 깃발 날릴 때 팬클럽을 만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꺾여가지고 무대에서 밀려나고 해서 고생할 때 황영웅 팬들이 생겼다. 이 팬클럽의 이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란이란 분은 자기들이 무슨 권리로 한 젊은이의 꿈을 짓밟고 노래를 하지 말아니 어쩌니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언론 방송 후진국보다 못하고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라는 선진국인데 언론은 후진국에서 더 후진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또 저를 비판하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 선생께서 황영웅을 두둔하는 방송을 계속하고 계신데 편향된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목소리 좋다는 것 하나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를 놔두세요. 과거의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과거의 잘못으로 제재를 받은 건 아니죠. 과거의 잘못이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하차한 거죠. 목소리 좋다는 것 하나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죠. 지금 황영웅을 편드는 사람이 목소리만 좋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억울하다고. 황영웅이 너무 억울해서 보호 본능이 생겼는데 목소리 좋다고 면죄부를 준다는 식으로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이런 게 붙었네요. 너나 잘하세요. 필명 S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재 한 사람이 잘 되면 많은 사람이 덕을 볼수 있다는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황영웅 가수 같은 노래 천재가 노래 들려주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오디션, 수많은 가수들이 있었지만 제 주변 에도 황영웅 가수만큼 노래 잘한다는 칭찬 듣는 가수는 본 적이 없어요. 황영웅 가수로 인해서 위로받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역으로 생각하면은 실력이 뛰어난 만큼 시기 질투 억척이 난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일일이 옳은 말씀이에요. 명절한 분은 선생님 골든 히어로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이제부터 저는 골든 히어로라고 부를래요. 황영웅을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은 골든 히어로가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잠들 때까지 골든 히어로 노래만 듣습니다.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불고 필유린. 덕불고 필유린. 덕불고는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왜냐? 반드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 이유는 항상 친구가 옆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황영웅과 황영웅을 편드는 사람은 덕불고 필유린. 덕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코 외롭지 않다.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